안녕하세요, 바둑 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까요? 엘프고를 제가 배우러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정선으로 할까요? 정선으로 하면은 좀 희망이 있겠죠? 정선으로 한번 붙어볼게요. 정선으로 해서 백을, 그러면 백을 엘프고로 하고, 제가 흑으로 해서 정선으로 한번, 덤은 0.5입니다. 정선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고 그 싱킹 2초입니다. 생각 시간은 2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초를 해도 쟤보다 잘둘 거예요, 아마. 보통 AI는 낮게 걸치는데 이게 미세하게 몇집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 받아주고요. 33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갔네요.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33으로 안 갔어요. 그러면 핵공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뺐네요. 하나 붙이면은 늘어주면 좋은데 붙였을 때안 받고 찍힐 것 같아요. 33으로 한번 33을 파버리겠습니다. 한번더 밀고요. 오호. 하나 더 밀어버릴까? 한칸 뛸게요. 바로 뚫고 넘어오네. 이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낮게 갔네요. 그러면, 손을 빼고, 이쪽 붙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렇게 안전하게 막아버릴게요. 이게 애매합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면 분명히 33 측을 할것 같은데, 하나 눌러 놓을게요. 하나 눌러 놓고 다가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요. 밀고 33을 지키는, 귀를 지키는 것도 크긴 큰데, 귀를 지키는 게 낫나? 그냥 크게 중앙으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밀어붙이고요. 하나 더 눌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면 제가 이렇게 받고요. 이렇게 하면 하변 백 모양은 뭐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들여다보겠죠? 오, 뒤로 갔네요. 받아주고요. 쭉 미는 게 좋아 보이죠? 좌변에. 근데 지금 승률이 벌써 99%인데요. 승률 99%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행세 판단 한번 볼까요? 백이 15집 유리하다 그러는데, 뭐가 그리 유리하다는 거죠? 이쪽 하변이 집이 많이 나니까 하나 받아주면 이쪽에 더 맞겠습니다. 하나 받아주고요. 이쪽이 약할 수 있으니까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이 정도, 이 정도, 크게 크게. 아, 여기도 컸는데. 하나 밀고 위에서 막 돌아가. 받아주면 또 밀죠. 이렇게 하고 이쪽부터 먼저. 찌르고요. 젖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안 젖혀 있으면 바로 젖혀 놓으네요. 기세상 안 끊을 수는 없죠. 어딘가 받아야 될것 같은데, 갖다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방비를 해야 돼가지고 그냥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요. 건너뛰지를 않네요. 맞고요. 지금까지 승률을 보면 99%가 과연 지금 보시면은 사석 지정을 해서 된것 같고 지금 0.5, 0.5, 0.5면은 끝내기만 잘하면 된다는 소린데 하나 빠져두고요. 젖혀 있고요. 나랄자 한번 가고 우상기 한번 젖히고 여기가 약하니까 받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호구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막아두고요. 볼까요? 흑이 5.5. 아, 끝내기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쪽 젖히는 것도 크고 여기도 큰데요. 이렇게 한칸 띄면 들여다보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세합니다. 날짜만 띄게요. 안 받으면 이렇게 받아주겠죠. 지금까지 하면은, 어우, 엄청 미세졌어요. 2.5, 2.5.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금 정선인데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와서 끊는 게 도움이 될까요? 큰 데가 어딘가. 이쪽도 약점이 좀 있긴, 약점이 좀 많죠, 그죠? 있기는 좀 그렇고, 이쪽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젖혀 있고요. 받으면, 위로 올릴게요. 하나 밀고 들어가고. 안 받아도 사니까 이쪽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약점이 좀 있어요. 어, 7.5. 오. 분위기가 좋은데요. 나와서 뚫는 건이 자충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일단, 여기도 큰데, 여기도 크죠. 찝으면은 또 선수가 되니까. 약점이 많아서 지켜야 될것 같네.
아, 이 모양이 아주 안 좋네요. 좌악에 손을 좀 봐가지고, 그렇죠. 2.5. 아, 손을 좀 봤어요. 하나 밀고 들어가고. 위험면 이렇게 콕 찝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니까. 막아두고요. 끝났나요? 다 뒀습니다. 오, 반지 비긴 건가요? 공부 다 뒀죠? 중국 룰로 보면 일단 대국 조건을 볼게요. 대국 조건 보면 제가 흑이고요. 엘프고가 백입니다. 정선이고요. 정상이니까 제가 덤을 0 반집 주죠. 쭉 눌러보시면 허기 181 백이 180.5 덤 받아서 180.5 한국 눌러보면 뭐 똑같네요. 한국 눌러봐도 반집이겠네요. 반집. 반지비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통과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저번에 보니까 중국 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몇번 통과 누르면 이제 얘도 통과 누르면 자동 개가 되는데요. 언제까지 통과하는지 한번 볼게요. 멈추질 않네.
제가 알기로 중국은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게 집수를 재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공백까지 다 두고 나면 다 메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빈자리를. 100집이면 100도를 다 메우는 거죠. 다 메우고 총 개수, 바둑판에 들어가 있는 총 개수를 세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다 지정되고 나서는 이렇게 두더라도 뭐 백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래 한다. 이게 통과 지금 거의 10번째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개가를 하지. 이래서 제가 통과를 잘안 해요. 한국 눌러 계산하는 게 편하다는 게 계속 두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의미 없는 수를 이렇게 계속 두니까 이봐요. 이게 뭐 자기 집다 메울 계산데 뭐 이거. 컴퓨터는 중국 눌러 이게 프로그램 짜는 게 편하나요? 왜 중국 눌러 했을까요? 한도 끝도 없네요. 아, 그만해야 될것 같아. 이건 안 받으면 안 되죠. 통과했어요. 그래서 통과. 예. 네. 통과 다 했어요. 볼게요. 보시면, 한국 룰로 보시면 흙이 자기 집을 메웠기 때문에 아니 백이 자기 집을 메웠기 때문에 28집 반인데 중국 룰로 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죠? 제가 반집성입니다. 반집성 정선으로 빠르게 한번 아주 빠르게 복귀를 해볼게요. 대국 조건은 흑돌, 접니다. 백돌, 엘프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AI, 인공지능 바둑이죠. 엘프고, 덤은 0.5. 비기 나면 서로 비기면 안 되니까, 흑을 가진 제가 반집 주는 겁니다. 백한테. 제가 화점 나왔고요. 엘프고도 화점, 소목 하나씩 걸치고, 손 빼고 걸치고, 하나 받아두고요. 저는 이렇게 네 칸으로 전개하고 백은 걸치고 핵공을 했습니다. 근데 손 빼고 보시면 엘프고는 날일자를 지켰고 저는 입구자를 지켰고 그 다음에 소목에서 저는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벌렸는데 두 칸으로 벌렸어요. 약간 그 취향의 차이가 있죠. 33을 팠습니다. 33을 팠는데 늘더라고요. 젖히지를 않고 그래서 밀었습니다. 또 밀길래 뛰었는데요. 뛰니까 아, 여기서 하나 더밀걸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젖히는 게 따로 젖힐 수가 없죠. 호구를 쳤는데요. 찍혔는데 단단하게 찍혔죠. 알프고가 하나 저도 갖다 붙일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전개를 하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밀어붙여서 당연히 이제 백돌이 가는데 여기서 좀 애매했는데요. 위에서 흑공할지 아래에서 흑공할지 애매했는데 일단은 하나 눌러놓고 흑공을 했습니다. 눈목자로 들어왔죠. 하나 밀어두고 귀에서 살자기보다 그냥 이게 가볍게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하나 밀어붙이고 또한번더 이렇게 눌러놓고 눌러놓으니까 이제 뭐 크게 뭐 죽을 말은 아니죠. 여기가 이제 제가 공격을 가려면 이리 갔어야 되는데 백이 먼저 와가지고 이제 백돌은 공격을 안 돼요.
받아주고, 받아주고. 백이 엄청 차분한 수 같아요, 이게. 좀 느려 보이지만은, 단단하게 두네요. 이때까지만 함, 이때까지 행세를 보면, 뭐, 엘프가 15집 반 이기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하변이 집이 모양이 많이 날것 같아가지고, 살짝 눌렀어요, 제가. 날일자를 해서. 받아주죠. 그리고 길을 막았습니다. 이 두수 교환만 해도, 이 두수 교환을, 그래도 비슷하네. 잠깐만요. 백이 뛸때 받아주고, 중앙, 제가 여기서, 흙은 집이 커질 때가 별로 없어요. 중앙에서 모양이 좀 넓은데요. 최소, 지금, 13집 반 찍고 있으니까, 15집 정도는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뚫려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보면 약간 한칸더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적당하게 이렇게 크게 찍겠어요. 그냥 바로 들어오죠. 깨로. 일단 막아두고요. 좌기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역전됐죠. 집을 많이 이제 계산해 준 거죠. 여기서 이 정도 집은 지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 수가 성차기로 봐야 되겠네요. 이 수가 이수 하나가 큰것 같아요. 전체적인 대세를 봤을 때 이쪽 모양이 그나마 집을 짓기 유리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했거든요. 젖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끝내기인데요. 끝내기. 좌변 흙돌이 좀 약점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뚫리지 않고 잘 찍혔어요. 끝내기 서로 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날짜만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뭐다 폭파되니까. 보통 입구자로 맞겠죠. 그럼 또딴데또 선수 갈수 있죠. 비마 달리기라면 후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변까지 젖혀있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도 이제 집이 좀 낮죠. 그리고 백이 여기가 조금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양이 사나워요. 뭔가 수가 날듯 말듯 그래요. 그런데 눈치를 채고 바로 지키네요. 여기서 원래 백이 수가 날것 같은데요. 그죠? 단수 늘고 수가 안 되나요? 단수 늘고 단수 늘고 수는 안 되는구나. 당장은 수가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좌변까지 안전하게 지켜가지고 여기서도 억지로 끊으면은 수가 날것 같아요. 네, 모양이 사납죠. 뭐 공배가 비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기가 우리나라식 개가라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마지막 숫자. 그죠? 여기까지 해보면 우리나라 룰을 하면 0.5, 중국 룰로 해도 0.5. 한집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67대 66이죠, 사슬까지. 한집 남아가지고, 이제 반집, 이제 봉제 줘도 반집 이긴 거죠. 이렇게 해서, 엘프고 하고,
정선으로 반집 이긴 경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